어느 한적한 오후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라도 언젠가 나 저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저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노래를 듣던 도중 문득 그의 꿈이 궁금해졌습니다.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지금부터 그 꿈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기타 꺼내봐. 같이 놀자. 이건 제 거 아닌데. 어, 와봐. 안 꺼낼래. 그래, 또 기타 좀 쳐봐. 기타가 굴려가지고 안 돼. 여기 그거 누구 기타야? 내 기타. 오, 좋네. 야, 니네 이거 어쿠스틱에 사랑하는구나. 기계 좀 닥쳐봐. 이소명씨는 거리낌 없이 거리의 악사들과 연주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이이지만 음악 안에서 금세 아름다운 소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새로운 뭐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재밌네요. 근데 오늘은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자신의 노래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는 이 남자.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탈피하고자 시작했다는 길거리 공연.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가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작사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대중가요들이 갖고 있던 그런 따스함이 살아있고 그런 어떤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의 이제 가사들을 실은 곡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따스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를 하나 평소에 아들로서는 어떠세요? 평소에 아들은 마음이 착하고 순종하는 편이지만 자기가 그 목회자를 내가 원래 그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커가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스한 오후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거리에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였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신앙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기쁨만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라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분주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 이소명 씨는 목사를 준비하는 전도사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끼니도 거른 채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요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너무 바빠서 못 먹었대요.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길거리 공연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하긴 한데 형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면 준씨가 우리 교회 지하교육관으로 올 수 있어? 그래 고맙다. 공연을 돕기 위해서 베이스와 드럼을 연주하는 동료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정신없이 짐을 챙깁니다. 분주하게 걸음을 재촉한 그곳에서 지난번 만났던 거리의 약사들을 또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이소명 씨의 음악을 듣고자 또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드가 아예 달라가지고 그러게 완전 다르네. 너 이름 뭐니? 재훈이. 재훈이? 재훈. 재홍이? 재홍이 진짜 뮤지션이다. 난 니들이 나보다 더 뮤지션인 것 같아. 거리의 악사들 아니야. 진짜 대단하다. 아니 나 오늘 소소한 우리 팀 밴드를 데리고 왔는데 전기를 협조받기가 쉽지 않네. 아니 그 앰프를 좀 큰 거에 가깝거든. 왜냐면 드럼이랑 같이 해서 웬만한 스피커. 당황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전기를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 준비 없이 와버리니까 전기 협조가 어려워요 지금. 어쨌든 좀 협조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리에서 거리 공연을 전기 좀 협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담당이 안 돼요 그런 게?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안 되셨어요? 네. 전혀 그쪽으로는 유례가 없다고 그러네요. 역시 전기협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요 앞에서요 거리 공연하는 팀인데요. 그 오늘 좀 이렇게 여러 팀이 왔는데 전기협조 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 예, 네, 전기. 전기로 어떻게 해요? 릴선이 있는데 릴선으로 저기 있어 선 전기선 저기 동구청에 연락드려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셔서 장비를 다 싸들고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생겨서요. 몇 시간 쓰는데? 한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 싶긴 한데. 아 괜찮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 전기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그럼 해줘야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선을 어떻게 있는다고? 선을 일단 제 릴선이 있어서요. 한 10m 정도 되는 릴선을 끌어다가 테이핑을 요 바닥에다 하려고 예정 중이거든요. 아유, 어려운 감사드립니다. 부탁을 환한 미소로 예. 반겨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을 사장님. 따뜻하게 합니다. 기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얘지. 아, 얘구나. 아, 얘 맞는데. 조금이나마 작은 사랑을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여 자작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민아마 제가 꿈꾸는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여 나를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길 기도해요. 혹시 더 있나요? 혹시 웃고 있나요? 눈물나는 날에 마음 가득고 웃음나는 날에 마음 가득서 눈물 속에 슬픔을 하나 흘려보내고 웃음 속에 기쁨을 아마 배꼽 빠져버려요. 눈물도 순간 잃어버린 세상에서 당신도 잃어버린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렇듯 이소명 씨의 꿈은 거리의 행복 전도사로 세상에 따스함을 전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꿈은 이소명 씨가 가진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너무 많이 쓰여서 연습을 너무 안 했어요. 아, 나 진짜. 근데요, 너무 자작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버려서요. 아, 이게 음악의 현실이구나. 막, 우리 만남은 할 때는 막, 아유, 뭐, 많이 계시더니. 자작곡 하니까 가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한 사람은 제 노래를 듣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한 사람만 성공하면은요. 괜찮습니다.